방중을 한다. 김정은이 방중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북한에게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러한 행보는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국은 조선반도 비핵화,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 정부의 이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